일단 열상, 두개골, 골절, 피하 출혈, 지주막하 출혈 등이 보이는데 둔기로 오른쪽 머리 뒷부분을 강하게 가격당했고 그로 인해서 동맥이 파열됐습니다. 호수 근처에서 피해자 혈은 나왔죠. 아마도 거기가 범행 현장일 겁니다. 둔기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쇠파이프가 범행 도구일까요? 아, 그 호수 안에서 발견했다는 그거요? 예, 그 선배님이 직접 잠수까지 해서 찾으신 거예요. 열상과 골절 모양으로 볼 때 그와 유사한 형태의 쇠파이프가 범행 도구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호수 물속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다 하더라도 검출이 안 됐을 거고 지문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일반적인 규격의 쇠파이프라서 이번 사건하고 무관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피해자는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쇠파이프에 맞은 거는 맞는데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입니다. 부검 당시에 폐가 팽창해서 물이 차 있었고 그리고 체내 조직에서 플랑크톤도 검출됐고요. 그리고 동맥이 파열돼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어도 피해자는 사망했을 겁니다. 오늘 스터디 안 하는 거면 먼저 갈게. 앉아. 공부할 것도 아니잖아.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어. 야! 강백이 지금 충격받아서 이래. 누구보다 제일 충격이 큰 건 당연히 강백이잖아. 왜? 무슨 사이도 아닌데. 충격받은 거 없고 공부 밀려서 바빠. 니들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였어, 니들? 밑도 끝도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매도하지? 내가 지금 매도하는 거야? 니들 나니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니 언니한테 뭘 어찌할 만큼 빚진 것도 없지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희 말이 맞아. 뭘 어떻게 하는데? 국과수 부검실 가서 시체라도 붙잡고 울까? 울면? 울면 죽은 나니가 벌떡 일어나 부활이라도 해? 뭘 어떻게 해야 하는데? 맞아 맞아. 지금 뭘 어쩌라고? 타살이야. 나니가 누군가한테 살해당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 범인이라고 잡잔 말이야? 여기 경찰대학 아니야. 강백아, 너 진짜 이상해. 언니도 말 조심해. 기분 굉장히 거슬려. 그리고 이제야 하는 말인데 언니 애초에 우리 스터디 낄 수준 아니었거든? 이렇게 된 거 우리 스터디에서 나가줘. 어디서 급도 안 되는 게 감히 누구한테 훈계질이야. 너 뭐라고 했어? 급이 안 된다고 했어, 왜? 야, 장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이래서 언니들 스터디에서 빼자고 했던 거야. 급도 안 되면서 끼니까 이런 일이 터지잖아. 아무나 이렇게 죽냐, 아무나. 지금 우리까지 구설수에 오르게 생겼다고. 그만해! 미친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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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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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야! 너 악사기 씨! 야! 야! 너 미쳤어! 야!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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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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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얘기 좀 해. 무슨 얘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너 괜찮은 거야? 나 괜찮은데. 왜? 나 안 괜찮아야 돼? 그런 뜻이 아니잖아. 아정이는 그런 거 같던데. 강백아.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달려왔어? 나는 그냥 너 괜찮은가 해서 잘 먹고 잘 자는지 걱정도 되고. 살만해. 살만하니까 이렇게 학교도 나오고 공부도 해. 내가 한 끼만 걸러도 안절부절 전전긍긍하는 사람 집에만 몇 명씩 되니까 너까지 안 그래도 돼.